25mm예요. 25mm로 네,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하고 일곱 개, 그래서 총 일곱 개, 또 앞쪽에 하나, 그래서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우리 고객님요, 오늘 허쉬 레이어드로 제가 지금 커트를 했어요.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C컬 펌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C컬에서 조금 더 강한 믹스에서 할 거거든요. CS컬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 보니까 친수석 곱슬이에요. 모발은 붉고 근데 데미지가 좀 있었어요. 손상이. 그래서 제가 이 손상이 있는 부분에는 우리 피카의 피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손상이 있는 데는 PB로 해서 단독 했고요.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를 가지고 P1을 가지고 제가 건강모 쪽에 도포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큰 편의 더블 뿌리 살림이 굉장히 기세죠. 원장님들이
하시고 오셔서 교육하시는 것도 키링을 하셨고요. 어떤 큰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45도에서 이렇게 끝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되고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저희 판넬을 제가 두 개로 나눠서만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측 먼저 들어갈게요. 우측은 제가 22mm로 완기 구성하겠습니다. 자, 22mm에요.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이렇게 꼭 라인을 딱 붙이세요. 자, 뚜껑하고 잘 올라오죠? 네,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로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꺼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 저온이 되겠죠? 왜냐하면 손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고 달아주시고 저온, 그러니까 아이롱 본체는 저온이 되고 덮개는 고온이 되겠죠? 그래서 또 원장님들이 안전하게 저희가 재미나게 또 와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다 완전 건조가 됐네요. 놓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수분 먼저 하시고요. 빗을 딱 아이롱에다 붙여주세요. 22mm에요. 푹푹하고 잘 푹 올라오죠? 네, 건조가 되면, 그러니까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잘 올라와요.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네, 본체를 꺼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려주시고, 핏과는 롱 아이롱이 굉장히 길고, 또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네, 원장님들이 빨리 스피드하게 열펌을, 우리가 세탁펌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세탁펌인데, 빈칸 세탁보다 더 빠르게 세탁하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또다시 22mm로 완성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수분 먼저 하시고요, 끝까지. 그 다음에, 자, 내가 길이를 설정한 다음에 빛을 아이언으로 딱 붙이세요. 조금 10cm 정도만 건조가 되면, 아이 하이에 굉장히 쉬워져서 10cm로 잘 올라오죠? 상황편이, 유니크하게 그냥 상황편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0cm은 거의 길어서, 아이님이 굉장히 쉬워요. 원장님들이, 그냥 이렇게 10cm라도 그냥 10cm만 잘 아이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덮으시고 본체를 펴겠습니다. 큰 상태에서 펴주시고 돌돌돌 다려주시고 여기도 다려주시고 또 한번 다려볼까요? 자, 펍스의 머리를 인기가 나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는 거는 후카의 이 덮개 아이롱 때문이에요. 많이 많이 활용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길게 많이 해보셨어요? 재밌어요. 자, 뺐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22mm입니다. 22mm로 수분 먼저 한번 쭉 당겨주시고요. 끝까지 수분 먼저 하신 다음에 길이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잘 올라오죠. 우리가 연합하고 나서 화면제가 많이 남아있을 때 빨리 와인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후회로 앨범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있고요. 자, 연합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피카에 25mm에요. 25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25mm입니다. 25mm도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롱의 굵기가 점점 굵어지면 굵은 럭셔리한 웨이브가 나오면서 저희들도 작은 걸로 와인딩 하는 것보다 큰 걸로 이렇게 와인딩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웨이브도 굉장히 럭셔리하고 잘 나오고요.
5mm 끝까지 다 들어가면 네. 자, 여기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옆면 밖에 덮어주시고요. 본체를 뜰게요. 그리고 옆면 밖에를 덮어서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덮죠. 다시 한번 들어주면서 다시 마지막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거전은요, 제가 그냥 한 판대로 잡아서 할게요. 그래서 25mm에요. 25mm로. 네, 보신 다음에. 디자인은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웨이브를 낼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실루엣을 위해서 25mm로. 천천히 천천히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주시고요. 본체를 꺼주세요. 꺼주시고요. 그리고 드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실루엣을 잡은 거지 그 부분이 강한 웨이브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우 마인드 끝났어요. 25mm 성공해 주세요. 그래서 마인드 끝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하고 일곱 개. 그래서 총 일곱 개, 또 앞쪽에 하나. 그래서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저희들 중화하고 나서 피카의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마스크로 헹구고 나왔어요. 어때요? 22mm하고 25mm로 와인딩 했어요. 뿌리도 많이 살고 웨이브도 굉장히 굵게 잘 나왔죠?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지금 다 완전히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또 풀어 볼게요. 22mm하고 25mm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네,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아이롱으로 해서 P1으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열펌킹 머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꿔흡수율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손상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론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니면 원장님 샵에 좋은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그 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